태전 청주에 물난리가 났는데 일제강점기에 훼손되고 사라졌던 영조대왕 태실 구조물의 일부가 개울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연히 원형을 복원해야겠죠. 그런데 문화재청의 예산 타령에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존치 결정 같이 말품 파는 데도 의미 있지만 제발 이런 곳에 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에 있는 충청북도 지정기념물 69 영조대왕 태실입니다. 일제는 조선왕조의 위엄을 말살하기 위해 1928년 태양아리를 꺼내고 태실을 무참히 훼손했습니다. 이후 1982년 나뒹굴던 성물 일부를 주민들이 발견하고 대구 골동품점에 있던 거북상을 되찾아 현재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팔각의 옷개석은 사라지고 상당수 부재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제가 태실이 있던 땅까지 팔아버리면서 복원된 태실은 원래 자리에서 250m가량이나 떨어져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물폭탄이 강타했던 2017년 행방이 묘연했던 성물 상당수가 근처 계곡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첫눈에 당초 태실에 썼던 부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훼손된 지 90여 년 만에 원형을 복원할 수 있게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청주시가 본래 태실터와 부재 발견지를 발굴하겠다며 문화재청에 수차례 예산을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발굴해서 복원하지 않으면은 올해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묻히고 유실되고 하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그냥 그대로 잃어버리는. 일제에 철저히 훼손되고 수모를 당했던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이제는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